아, 전보 간다. 아니, 지금 이거 전문가들 다 끼고 한거 보니까 이거 오늘 2주씩 뜹니다. 2주씩 반드시 뜹니다. 요시. 자, 현재 평균 단가 아는 5,626원. 분야 지금까지 존버했어요. 맞춰봐요. 지금 얼마예요? 블러드 트레일. 내일 한강 야방인가요? 한강 야방을 왜? 역시 똘똘님 같은 프로는 버티는 게 다르네요. 은행놀이 돈으로 주식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돈 아니죠? 자, 모의 투자. 버추얼 투자,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요새는 투자도 VR로 한다 이거. VR 투자. VR이 요새 대세지. 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계신 날아가지요. 차 타지요.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리. 열차 타고. 아, 왜 이렇게 춥지? 아우, 추워. 아, 추워. 이건 모의 투자지만 내일 떡 상하면 돈을 번다.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로 인한 모순 비블성크. 이게 이제 VR이 너무 실제 같아가지고 여기서 돈을 따면 지금 딴 것처럼 느껴지거든. 찌라시, 너는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보고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똘사명은 오늘만 산다. 그러게 얼마나 잡 같은 건지 내가 대신 보여줄게. 죽창은 너한테 쓰려고 깎아뒀다. 휴바. 똘똘감님, 정보하신다는 정보 듣고 왔습니다. 언제인지만 알려주세요. 위치는 이미 한강인 거 알고 있으니까요. 하하하. 광님 800주 빼고 다 씹어 모의 먹어줄게. 투자였구나. 난또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똘똘똘이가 주식에서 저만큼 잃을 리 없지. 모의라고 막 던졌나 그렇지, 보구만. 모이니까 약간 그 당모이 주듯이 그냥 준 거야. 모의 투자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 있잖아.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진짜일 리 없다 이거. 나는 믿을 거야, 팡님 믿을 거야. 나도 믿을 거야.
야, 근데 이게 아무리 모의 투자지만 주식하다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게남 탓이다. 투자는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야. 모든 건 본인의 책임. 그러니까 투자 항상 자기가 투자해놓고 아, 정보 준 사람 막 이런 사람 탓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오로지 이거를 살려고 매수를 클릭한 자신의 손가락,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 거지? 그 손가락을 시킨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로 막, 아, 그러니까 뭐 혹시나 해서 뭐 진짜로 이제 징징님 다시 또 와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오케이? 아, 셀프함은 트위치 커뮤니티 룰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트위치에서 가장 클린한 스트리머. 트위치 커뮤니티 룰 중에서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고 트위치 커뮤니티 룰에 의해서만 방송을 하는 클린 스트리머 똘똘돌이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자자 자, 이거 잘 읽어봐 이거 내일 이거 광림 팔아가지고 부모님 생일 선물 사드리면 되는 거지. 자, 그동안 이더리움이 좀 올랐네. 자꾸 여기서 횡보하네.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야, 영문인데 왜 저런 거 아냐? 영문 모의 투자라면 더 리얼한데? 야, 봐봐, 오늘 다 속았잖아. 지금 모의 투자하고 있는데. 진짜인 줄 알고. 외인 189, 940 개인 마이너스 186, 308 기관 마이너스 2, 364 투신 금융 투자 마이너스 2, 442 은행 78 기타 마이너스 1. 오늘 목요일 주식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제대로 실패한 개미 털기 걸린 거지. 주식자는 지금 제대로 개미 털렸어, 지금. 잃어버리는 돈을 모두 복구해버리는 실력 주식 방송을 기대해 주세요. 자, 모두 복구해버린다, 지금. 원래 이제 복구 한번 하기 전에 포맷해야 되잖아. 고스트 살리려면 포맷해야 돼. 오늘 지금 잠깐 지금 포맷하는데 포맷하려면 시간 좀 걸린단 말이지.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f you are looking for ransom, I can tell you I don't have money. But what I do have are a very particular set of skills. Skills I've acquired over a very long career. Skills that make me a nightmare for 이제 people like 포맷 you. 한 거에다가 다시 깔아야겠지, 여기다가. If 하드가 you let my 비었으니까. daughter go now, that'll be the end of it. I will not look for you. I will not pursue you.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I will kill you. thank you.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똘똘똘이다. 누구죠?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Break it down. 오늘 돈은 땀 흘려 일해서 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오늘 좀 춥더라고. 땀을 안 흘리니까 오늘 약간 좀 이게 수익률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또리 형이 바보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랜선 인맥 말만 믿고 주식 투자를 하겠나?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나에 대한 모욕이다. 지금 이게 철저하게 계산된 계산된 투자다 이거.
정 XX라는 인지부조화가 절대 안 걸려서 의사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묻더라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힘들거든. 그 정신분석 의학의들도 때때로 인지부조화에 빠질 때가 많아. 나는 음악을 들추고 미래를 엿보았지만 그 뒤에는 상패분이었어. 갔다 오셨나봐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거나 팔아보자. 자, 야, 이거 봐라. 지금 이더리움으로 뭐 한 4시간 존버해서 2163원 벌었네. 오케이. 요거 가지고 오늘 왕뚜껑 사 먹는다. 왕뚜껑. 아, 이연복이가 선전하는 그 탄탄면 사 먹어야겠다. 아, 근데 수수료가 2254원 나오니까, 그냥 똔똔이네. 4시간 동안 열심히 방송해서 100원 벌여서. 100원 벌였네. 형, 내가 이러지 말라고 했지. 무슨 탄탄면이야. 지금 목구멍으로 탄탄면이 넘어가. 그 찌라시 새끼 아니었으면 형이 탄탄면을 몇백 개나 사는 건데. 도울당해. 내가 산 거야, 내가 산 거. 형 육포 좀 남겨놔요. 다 말아먹고 먹을 거 없으면 그거라도 먹어야죠. 비블쌈프. 아직 많이 남았어. 네이처 오다 육사 육포. 매콤한 맛, 오리지널 맛. 아직 많이 남았다. 요거 이제 세 개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든든한. 네이처 오다 육사 육포. 이거 막 다 말라 빠진 육포, 그리고 또 방건조 육포라서 입안이 촉촉해져. 굉장히 맛있다. 나노스가 회사 이름인가요? 주주총회는 뭐고 상폐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광림이라는 회사가 이 나노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노스라는 회사의 운명에 따라서 광림의 운명도 결정되는 운명 공문체라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 나노스가 상패 각을 잡았어 지금. 근데 이 상패에서 기적과 같이 부활하셨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포 사놓은 이유가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가요? 아, 유포 산 거 아니야 이거. 받은 거 유포. 이거 왜 안 팔리냐? 저걸로 한 달만 버티면 되겠네. 그럼 되겠다. 이거 보자.
이 안에 몇 개 들었지? 아무튼 이 안에 한 6개 들어있으니까 6, 3, 18 18개 있지. 18개 하루에 한 반개씩 한 반개씩 먹으면 한 달 버틸 수 있겠다. 오케이. 야야 그 디스 워 오브 마인이란 게임 안 해봤어? 거기 사람들은 더 불쌍하게 살았어. 응? 나 정도 호사를 누리는 거지. 주식에서 살아남기 비블 선프. 누가 죽었어? 안 되면 벌어지긴 뭐가 벌어져. 어차피 준상패급이란 얘긴데 형 정신 좀 차려 비블쌈프. 정보 광림 주총 장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484 9시 신분증 참고 후 주총 참가 가능. 오케이. 이제 나도 자격 있는 거지, 이거. 야, 왜 이렇게 안 팔리냐? 이 쇼끼들아. 빨리 팔자, 팔자. 아예 뭐 움직임이 아예 없네, 아예. 뭐 산소호흡기 뗐나, 이거? 자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안 가. 지금 8분 뒤면, 8분 뒤면 운명의 시간이야. 그 8분 뒤면, 이제, 빠밤 하면서, 내일, 상한가 예약입니다 이러면서 상한가 예약 알림 온다.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탑승하면 되겠지. 나노 상장 페이지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뭐 모의 주식 좀 더 떨어지겠지. 아무래도 돈으로 470만원을 해지해야 될 것 같아. 했지. 했지. 저거 모이야, 모이. 이거 당모이다, 당모이. 아우, 다행이야. 저게 실제였으면 얼마나 진짜 슬펐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똘갑형 힘새끼야. 중도란 밥도 먹고 으이 사우나도 가고 으이
다음서 임마. 이 새끼가 말이야 돌다래. 에이. 야. 구원 열차 타지요. 에이. 아직 이거 끝나지 않았다. 아, 끝나지 않았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이거 너무너무 티나게 털었어. 아.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뭐 더 존버해 볼 수 있겠지. 사실 상장 폐지면 찾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야. 그때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손절하고 나가야겠지. 내 시간 동안 울면서 후회를 다짐했는 셀러 약세라 금과 모를 가능성이 높아 같이 고려하연 투자에서 보는 거 조금이라도 매기자 이유. 얘 그러면 안 됐어.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우리는냐? 씨바 새끼들아. 8시로 돌아갈래. 8시로 돌아갈래. 안 돌아가. 인생에 리플레이는 없어. 상패 안 돼. 이거 적정이야, 적정. 무조건 적정이야. 무적정. 무조건 적정.
무조건 적정. 그런데 겁나 신기한 게 찌라시 새끼는 어디서 이런 세력주만 겁나 찾아오냐, 티블룸. 아, 그러니까 약간 추천해주는 거 보면 초기 오긴 하는데 이때까지 좀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걸렀거든. 근데 오늘은 한 번이 담궈보자 하면서 가봤는데 굉장하네 진짜. 진짜 방향 제대로 준다.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이거. 이거 품돈 받고 일일비 하지 말자. 그러니까 5만 원 다시 따면 되지 주식으로. 그래 다시 따면 되지. 어? 따면 되지. 복구하면 될 거 아니야. 아, 복구하면 될 거 아니야. 복구하면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다가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오게 된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애강리메텍, 동양강철이 5년, JS전선이 6년, 진로가 7년, 만도가 10년 걸렸다. 어쨌든 뭐 지금 광림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광림이 문제가 아니야. 광림이 갖고 있는 회사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아 맞다. 근데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일 그 트위치 쇼 나간다고 해가지고 내일 2시에 미팅 있거든. 그래서 이 생각외로 존버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 내일 제대로 방향을 줘가지고 탈출 찬스를 주거나 아니면 이익 찬스를 주면 괜찮은데 내일 2시에 트위치 쇼 미팅 있거든. 내가 그 4월 6일 날 트위치 쇼 나가기로 했어. 그래서 그래서 그 트위치 쇼가 4월 6일 날 다음 주지. 다음 주 목요일. 아직 뭐 자세한 사항을 듣지 못했지만 아마도 요리 방송이 될 것 같아. 트위치 쇼 4월 6일. 그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확정은 아닌데 내가 듣기로는 4월 6일이야. 그래서 트위치 쇼에서 요리를 하게 될 것 같다. 뭐 내일 가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봐야지 어떤 게 벌어질지 알 수 있겠지만. 트위치 쇼 눈물의 똥꼬 쇼. 뭔 눈물의 똥꼬 쇼야. 참 호들갑.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팔리냐 이거? 거지 같은 거. 구독콘의 수유한게 당연히 있지. 트위치 구독콘이야말로 그 트위치에서 가장 검열이 심한 거야. 아, 광림. 우리들 휴그레인. 아, 요거 두 개 지금 일단 관심 종목으로 추가시켜 놓을게. 찌라시 형님. 형 가서 다른 스트리머들 좀 꼬셔봐. 대박주 있다고. 아, 나 개잡주밖에 없어. 아, 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나 대박주는 아닌 개잡주밖에 없어. 미안해. 똘똘똘이야 큰손인 양명을 끌어들여서 거하게 물타자.
일단은 그 출구 전략으로 키핑해 두겠어 그거는. 김도도 전선에 투입하자. 아니야, 김도우님은 그 주식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안돼 안돼. 아, 뭐 특혜도 확인해 달라고? 특혜도 뭐 있어? 아, 팬아트 잘 그려주셨네. 이거 뭔데 이거는? 근데 약간 너무 좀 과장이 심하시네. 고마워. 그림 잘 그리네. 그래, 이게 지금 존버 하시는 분 있지? 우주적 스케일로 존버하는 이분. 이것만 봐도 존버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지구 딸 늙어서 죽기 직전까지 존버하신 분이지. 천지 김 알았어 도. 아, 역시 우리는 좋은 친구야 김. 고마워 또. 고마워. 내 방송 봐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너도 기분 좋지 김? 나도 기분 좋아. 나도 기분 좋아 똘. 나도 기분 좋아. 몰랐어. 몰랐어요. 고뇌를 하다가 마지막에 LSU 들어간 거죠. 내 인생 여기에요. 두 꽃을 태우리 어깨 걸고 같이 가자. 핸드인을 우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게시판에 글이 막 올라와. 우리의 목표가는 50만 원. 5만 원으로 드라마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번호판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젯밤에 제가 그분을 뵀어요. 50이라고. 자, 괜찮아, 괜찮아. 지금 오늘, 일단은, 나노스. 이거 상패각만 안 잡으면, 이거 싹 다 말 어울린다, 이거. 쭉쭉 말 어울리고, 쭉쭉 부자 된다, 이거. 야, 근데 너는 왜 이러냐? 아, 야, 좀 나가자, 나가자. 너는 왜 이래, 야.
삼성이랑 NC도 주식 좀 사주세요. 가격 좀 떨어지면 몇 주 사기. 아, 왜? 내가 사면 떨어져? 어? 내가 사면 떨어져? 아니 지금 거래 자체가 당연히 없지. 당 끝났는데. 자, 광림 시간의 거래 한번 보자. 자, 튜브리얼이 좀 맵네요. 자, 시간의 거래에서 갑자기 막 스물스물 막 쳐올리고 있어. 뭐 어차피 별로 의미는 없지만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왠지 모르겠지만 쳐올리고 계시네. 자, 뭔가 이거 그 주총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HTS 켜가지고 만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 지금 시간에 다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근데 이런 주식이 또 한번 가면 쭉 가는 거야 그냥. 어? 괜찮지. 아까 이제 내가 오늘 유일하게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아까 한가 갔을 때 그때 쓸어담지 못한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때 그 하한가 갔을 때 살짝 그 뇌가 멈춰버리는 바람에 그 싼 진짜 대할인 거의 블랙프라이데이 수준으로 할인했던 이 광림 주식 그 우량 주식을 쓸어담지 못했던 거 그게 참 좀 남는구만. 내일은 팔아야지. 이제 살 돈 없어. 나 돈 없어 이제. 아, 자 이제 88,000원 계좌에 남아 있고 오늘 460만 원 썼네. 근데 이놈의 이더리움은 또 왜 떨어지냐? 왜? 오늘 이거 8만 원 가야 되는데 왜 떨어져, 새끼야?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서 산 사람이 잃은 비중은 똑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5만원짜리가 500원 돼도 99% 잃었잖아. 맞아. 근데 만원짜리가 500원 돼도 95% 잃은 거야. 로그 스케일 아니지. 그냥 가격이야. 절대 가격.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어깨를 걸은 형들은 다시 가시는 거야. 이 새끼 깐데 또 까네 이러면서. 깐 다음에 한번 올려줘도 다시 들어가 또 까잖아. 이렇게. 이런 나이 만다네. 여기서 또 까. 만원에 또 다시 500원으로 하늘 높이 손. 저 루보가 참 대단한 형님이었지. 내가 그 루보 건물 한번 보여줄게. 그 시총이 500억인가까지 하는데 루보가 진짜 대단한 회사야. 자 이것이 바로 루보코리아. 루보코리아
시총 5천억짜리 건물. 대단하지? 이거 이 여기 이 이 회사가 바로 시총 5천억짜리 갓 회사다. 여기가 시총이 5천억이 됐어. 그러니까 나의 그 로드뷰 매매법이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회사 들어가기 전에 회사 건물 한번 쳐다봐야 되는 거. 이런 그 로드뷰 한 번만 봤더라도 이 루보라는 회사에서 언제 탈출하고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될지 보였겠지. 야, 이 광림 봐라 이거. 어? 이 시간에 저 말아 올리는 거 좀 보소. 동네 사람들 이 광림 시간으로 막 4700 4790원 막 처음 알아 올리는 거 보소. 내일 아침에 9시 갭상 30% 하고 나면 그거 팔고 나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에서도 단일가로 주문 가능하든지. 아 근데 이거 의미 없어. 어차피 의미 없어. 시간에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봐봤자 의미 없어. 이제 나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내일 아침 9시에 결정이 나겠지. 아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열어. 이 씨발놈아.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 올라와. 아 옥상 올라와. 씨발놈이 돌았나. 씨발놈이 돌았나. 딱 까리 새끼를 따져 이 씨발놈아. 대한민국 주식 족구하라 그래. 족구를 하자. 족구하라 그래. 아 좋네 브로. 아 옥상에서 이겼지. 그 무기 쌍정을 꺼내가지고 존나 두드려 패가지고 이겼지. 예. 아 그런 게 나와 지금? 아 뭐 저건가 이거? 뭐 이거 이런 거 돌려본 거야? 어? 이런 거 돌렸을 때 나한테 지금 해피니스만 막 100% 차 있는 거 아니야? 아 굉장히 난 행복한데 지금. 아, 스트레스 90% 뜬다고? 왜 그럴까? 아, 내가 요새, 좀,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든. 그니까, 잠을 좀 못 자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 그것 때문일 거야, 분명히. 그니까, 사람이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잤다가, 저렇게 잤다가, 계속 자는 시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 뭐 하는 애야 이거? 잠깐 좀 있어봐.
스트레스에는 매운 음식이죠. 주꾸미 드세요. 아, 내가 그 짜장면 먹었더니 배불러서 주꾸미 들어갈 공간이 없다 지금. 내가 이거 왜 떨어지지? 이거 지금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개 같은 거. 자. 지금 도네안 새끼 주꾸미가 목포령으로 넘어가면 그게 사람이냐? 도네안 새끼가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아이 진짜 걸리. 아 왜? 아 무서워. 아 주꾸미가 목으로 넘어가지. 목으로 넘어가서 똥꼬로 나오는데. 아 괜찮아. 컴다운. 아 괜찮아. 수익 내는 사람 베껴서 돈 벌라고? 야 그게 되면 세상에 거지가 왜 있겠어. 쭈꾸미. 아 방금 도네한 사람 팡님 주식 샀니? 하신. 아 그 야 어그로 나한테만 끌어라. 예. 아무튼 처음은 고마운데 어그로 나한테만 끌어. 근데 참 이거 아니 이더가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재밌게 돌아갔었는데 이렇게 죽어 있나? 이렇게 죽어 있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냥 주총이고 뭐고 나노스 어떻게 되냐고. 나노스 그러니까 나노스가 일단 상패각만 안 잡으면 돼. 똘똘똘이야 나노스 네이버 토론장 글 봐봐. 정리 잘 되어 있는 거 있다. 현 상황 토론장 글. 오케이. 자 어디 어떤 걸까? 뭔 상황가 중이야?
야, 야야, 모의 투자 말고 진짜는 언제 하냐? 진짜? 진짜는 뭐 내가 나중에 돈 좀 있으면 해야지. 야, 그 어디 있어 그거? 뭐 누가 정리를 했다는 거야 이거? 아까 저 이거를 지금. 이게 정리가 됐다는 건가? 혹시? 설마?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전부 다 지금 기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여기 거의 무슨, 거의 뭐 사원 수준인데, 여기 사원. 되게 신성함이 느껴지고 있어. 여기 있는 사람 다, 여기 막, 얘하고 얘가 합쳐서 악한데고, 여기 막 다, 얘하고 얘가 합쳐서 다크 템플러 되고, 지금 막, 엠은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합체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악한만 한 세 부대 나오겠는데? 지금 인구 꽉 차가지고 프로도 못 뽑아.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좀 시적으로 평가하자고.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그거다 바로.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 했던 시간은 이 추억으로 남기고 떠나야 해요. 그래, 이거 모의 주식이야, 모의 주식. 역정 모의 주식. 반란군 놈 새끼들 다 모이는 주식이다.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가서 뚝배기를 다 깨셔버리고 싶네. 야, 이 반란군 놈 새끼야.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의 뚝배기를 다 날려버리겠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응?
안 할란다, 안 할란다. 그래. 그 4천원 가져가라, 가져가라. 나갈란다, 나갈란다. 오늘따라 오른쪽 구석에 한강수원에 눈이 가는 건 왜일까? 나갈란다, 잘 있어라. 주식 대회 같은 것 하시는 건가요? 슬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연습도 실전처럼, 연습도 실전처럼. 아 그래도 궁금하니까 시간을 좀 더 보자. 시간에 이거 말아 올리고 있는 거 보면 감이 좀 잡히거든. 전혀 소용이 없긴 하지만 시간에. 시간에 좆도 없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널 어쩌면 좋니? 널 어쩌면 좋니? 판단은 그분인가요? 누가 그랬어요? 저 그런 적이 없어요. 둥둥. 광림 내가 인수해야겠다 그래. 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건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꼭! 뭐 저기서 끝나죠? 그러니까 힘들어야지 뭐. 지금 왜 힘들어 내가? 힘들 이유가 없다 지금. 아 근데 좀 졸리긴 하다 지금. 아우 졸려.
어쨌든 이 광림 주식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긴 해. 어떤 신호가 뜬 것도 아니고 전조도 없이 갑자기 확 간 다음에 거래량, 그러니까 확 갔으니까 또 확 거래량이 쏠리긴 했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경영진은 반드시 웃어야 하는 이른바 웃음배.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이젠 없어서 안 될 내무반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대에 2등병이 입대하면 어김없이 세족식이 열립니다. 선임병이 2등병의 발을 정성스럽게 자, 그래, 광림 종목토론 한번 들어가보자. 정 때문에 울고 웃는다. 아, 이제 황정민 연기 잘하지. 님 토론장에는 번호 따서 개인정보 모으는 광고업자들 천지다. 절대 번호나 카톡은 넘기지 말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하지. 저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새끼들이지. 이 절박한 사람들. 그 절박한 사람들 한 번 더 골로 보내려고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 애들이 저거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절박한 심정 하에서는 정말 비상식적인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그 상태, 그런 어떤 그 취약한 상태를 노린 쉽새끼들이다. 아주 쉽새끼들이다. 오케이? Break it down. 옛날이었으면 하안이어도 15라서 다음날 재수 좋으면 좀 더 손해보고 9시에 나올 수 있었는데 똘삼 기왕 일이 된 거 그냥 기업 인수하자. 그래, 아까 보니까 굉장히 우량 기업이었어. 사기의 일법칙.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낚아라.
아 근데 진짜 이런데 좀 보고 오기 힘들다 진짜. 아,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너무 더 끔찍하다. 아 정말 정말 너무 끔찍하다 저거는. 자 아무튼 뭐 오늘 주식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아 좀 도저히 뭐 다른 기사라도 뜰 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기사라도 떴을 때 방송을 할까 했는데 아 너무 졸려가지고 못 참겠어. 자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호스팅 간 다음에 방송 종료할게. 오늘 뭐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 뭐 이제 여러가지 팁 주신 분들 뭐 각종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전부 감사 인사 올리면서 아 지금 짱 졸려 진짜. 아니 근데 아니 그 과도하게 몰입하지 마. 조금 그냥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